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리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복타이 블라우스예요. 보컬라 블라우스인데 복타이라는 걸 리본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풀러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셔링을 잡았고요. 뒷부분은 이렇게 트임을 줘서 뒤에다가 이렇게 묶게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묶어주는 보우타이 블라우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예뻐요. 자, 지금 요즘에 한번 쇼핑몰이나 이런 데 보시다 보면 이 보우타이들이 꼭 하나씩은 어느 쇼핑몰에도 있어요. 딱 보기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어요. 왜? 저 림파가 굉장히 쉽게끔 패턴 설명서부터 만드는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이렇게 디자인을 잠깐 제가 살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보우타이인데, 일단은 이렇게 리본 브라우스식으로 해서 리본 타이, 보우타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골시로 돼서 보우타이가 돼 있으면서 셔링을 좀 잡았어요. 셔링을 딱 잡아가지고 조금 뭔가 여성스러운 미를 많이 냈어요. 자, 어깨도 보시면 셔링을 잡고 소매가 너무 예뻐요. 소매 부분에 커프스로 이렇게 긴 커프스를 잡았어요. 그리고 소매를 좀 길게 만들었어요. 소매가 길어서 소매 손등에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커프스가 그러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남아요. 이게 너무 예뻐요. 자, 그냥 길어서 이렇게 맞는 거는 소매가 덜 예뻐요. 근데 소매를 좀 길게 해가지고 소매를 길게 해서 커프스를 위에서 딱 잡아주잖아요. 이렇게 드래프 되는 이 느낌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예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굉장히 예쁜 블라우스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앞, 뒷판은 목이 그냥, 단추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목이 툭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팠어요. 파면서 안단 처리로 이렇게 안단 처리를 했고, 보우타이를 여기 뒷부분까지 이렇게 놓고 묶을 수 있도록 했어요. 자, 소매는 이렇게 뒤에 고리단추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여성스러워요.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흰색 브라우스, 흰색 원단이 아니어도 뭐 호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가을 원단, 하늘하늘 원단으로 만들면 무조건 예뻐요.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보우타이 블라우스 디자인 잠깐 살펴봤는데 입은 것도 굉장히 예뻐요. 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와, 나 저런 거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도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입으면 너무 예쁜 보우타이 블라우스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우칼라 블라우스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22인치 56cm 기장을 놓아볼게요. 22인치 56cm 기장을 놔주시고요. 뒷판 원형을 가지고 뒷판 원형을 맞춰서 카피. 자, 뒷판 오늘 원형은 5 원형 사용하고 있고요. 자, 뒷판을 보시면 품을 나갈 건데 품은 3cm 정도 나갈 거예요. 품을 3cm 정도, 원형에서 3cm 정도 나가고, 자, 나간 만큼 반을 내려줘라. 그러면 1.5cm 정도 제가 내릴게요. 자, 나간 거에 3cm면 1.5cm를 원형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깨에 맞춰주시고요. 자, 어깨 끝하고 품을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주세요. 자, 브라우스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죠. 자, 넉넉하기 때문에 암홀 자를 쓸 때 너무 파지 말고 자연스럽게 원형보다도 여유가 한 1cm 이상은 나오게끔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목 부분 볼게요. 목 부분도 이 옷은 바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앞에 단추가 없는 옷이기 때문에 목이 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옆으로 1cm 정도 파줄 거예요. 원형에서 1cm 정도 파주고, 자, 밑으로, 자, 원형에서 13cm 정도, 여기서부터 13cm 정도 내려서, 자, 파서 여기도, 자, 1cm 파고 밑에도
1cm, 원형에서 1cm 칩하고 목을 구려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1cm 정도, 얘도 1cm 정도 파고, 곡자로 이렇게 굴릴게요. 이렇게 굴릴게요. 자, 이렇게 목을 파고, 조금 있다가 리본을 여기까지 이렇게 달릴 거고, 뒤는 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단 표시를 좀 할게요. 안단을 1인치 간격으로 자,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안단선이에요. 안단을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자, 그대로 품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내려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놓으시면, 와우! 뒷판은 끝났어요. 뒷판 골시로 해서 뒷판은 끝났어요. 앞판 떠볼게요. 앞판을 뜨는데, 앞판은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셔링 물량이 들어가 있어요. 셔링 물량이 앞중심에 제가 이 반을 줬어요. 자, 앞에 부분에 이 반. 6cm 정도를 앞에 부분에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띄고, 앞중심에서 띄고, 뒷판이랑 여기랑 맞춰주시고, 보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허리선 카피해 주시고요. 옆선 카피해 주시고요. 앞판 가지고 오셔서 오늘 가슴다트 없으니까 가슴다트만큼 내려주시고, 카피. 자, 가슴다트가 없었기 때문에 뒷부분 1.2cm 정도 배불림 주고 곡자로 그려줄게요. 자, 목은 앞중심에서 반인치 정도 팔게요. 반인치, 그러니까 1.2cm, 원형에서 1.2cm 정도 내려서 끝과 이 끝, 끝도 1cm 옆으로 파죠. 1cm 뒤랑 맞춰주기 위해서 1cm 파주시고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우리가 원, 여기서부터 원 목점이 여기까지잖아요. 원 목점은 재시면 4반, 12cm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5cm 정도, 여기서부터 목 중심에서, 자, 목은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셔링을 잡을 건데, 얼마나? 7cm 정도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셔링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쪽만 여기서부터 7cm, 그러니까 셔링 분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판 다본 14cm 정도를 잡아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셔링 분량을 잡아주시고, 어깨도 똑같이 옆선이랑 그려줄게요. 자, 앞판은 꼭 직각이 맞아야지 돼요. 직각이 여기 한 2cm 정도 쭉 직선으로 오다가, 요렇게, 여기가 직선으로 오다가 이렇게 휘어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뜨면은 앞판도 끝났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셔링 잡히고 소매, 이렇게 셔링 잡히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자, 반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반 접어주시고, 위에 부분에서 20 정도 떨어주셔서, 여기서부터 한 20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소매통 넓이를 먼저 정할게요. 소매통은 2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cm를 딱 놔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 18cm를 딱 놓을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cm를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고, 여기 부분 8cm,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4cm 들어온 아이랑 얘랑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굴려 줄게요. 이렇게 자를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굴려 주실게요. 자, 이렇게 굴려 주 이렇게 굴려 주시고, 자, 기장은, 자, 요 기장은 좀 길어요. 자, 얘를 보시면 기장이 이게 길어요. 소매 여기까지 길어요. 그런데 소매 여기 끈을 고리를 딱 묶어서 하면은 이렇게 좀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소매를 길게 했어요. 자, 소매 기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6cm 정도. 56cm 정도 22인치를 놓고, 자, 밑에 소매 통을 28cm. 여기서부터 28cm 정도 놔주시고, 자, 소매가 여기를 조금 맞으면서 밑에가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소매를 이렇게 굴려주실 거예요. 요렇게. 자, 뒷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바로 가지 않고, 그러면 너무 위에까지 벙벙하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굴려,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cm 정도, 2cm 정도 쳐서 이렇게 곡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2cm 정도 쳐서 굴려주시고, 셔링.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다시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고, 앞부분을 재볼게요. 앞부분을 똑같이 맞춰서 놓고,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면 여기까지 왔어요. 뒷판도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 자, 이렇게 체크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앞판, 뒷판 여기, 앞판 여기까지 왔어요. 이만큼 분량이, 요만큼 분량을 재보세요. 쟀더니 15c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반하니까 7.5cm 부분에 낫지 부분을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중심 어깨와 만나는데, 여기와 뒷판이 여기까지 오고 앞판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남는 분량을 재서 가운데에다가 넣지 하나 놓고 여기 어깨 부분이랑 연결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5cm. 자,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셔링을 여기까지 10cm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 정도 셔링을 잡아주시면 되고, 밑에를 그리기 전에 컵부스가 오늘 넓어요. 길어요. 얼마나 됐냐면 컵부스가 12cm 정도 돼요. 아까 남은 거에 12cm 정도를 놔주시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금 컵부스가 얼마냐, 24cm. 여기서부터 24cm, 9인치 24cm를 체크해 주시고, 이쪽을 24cm, 이쪽을 12cm를 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다가 1cm 떨어지고, 여기 셔링 잡는 거는 24cm를 셔링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놓아주시면 소매가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호칼라 패턴 떠볼게요. 자, 놓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0cm를 놓고, 끝부분은 18cm를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이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올게요. 자, 여기는 6cm로 쭉 오다가 여기 앞에 여기는 뒤까지 고정하고, 자, 여기는 앞, 여기는 뒤, 앞에는 골씨 쭉 오다가 여기도 골씨로 쭉 올 거예요. 110cm로 끝에는 18cm, 앞에는 6cm.
6cm, 18cm로 쭉 와서 보호 칼라를 달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패턴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지금 도전해 보시고요. 립밤! 저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받는 패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됐으면 제자라면서 만드는 것도 지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원단 요철은 이하되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자, 만드는 영상도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우타이 너무 여성스럽지 않아요? 여성스러운 디자인하면은 이 보우타이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원단이 좀 얇고 하늘하늘한 원단이 집에 갖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 꼭 도전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주는 명절이니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절임반은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